네, 반갑습니다. 금태산 약초입니다. 잠시 계단에 산행을 하다 잠시 여파 밑에 좀 쉬었습니다. 아이고, 요즘 막 산행하면 밥맛도 없고 해서 밥도 막 먹기도 그래서 이 계란을 오늘 삶아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. 이 계란을 먹으면서 아, 무더 그 옛날 유년적 생각이 나서 한번 카메라를 한번 들었습니다. 오늘이 9월 11일 저희 선친 제사입니다. 오늘 기일인데 오늘 산행을 했습니다. 이 계란을 먹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게 옛날 제가 67년생인데 74년도인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이 그 고성군 영계면에서 그래도 농사를 참한두 번째로 짓고 이래가 잘 살았던 집입니다. 그래가 소도 뭐 미이고 뭐 저녁 때면 제가 소죽을 많이 끓였습니다. 초등학교 다니면서 소죽 많이 끓이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 우리 집 뒤에 그 닭장이 있었습니다. 토종닭들은 보면 그 알을 알 둥지에 안 낳고 나무 덤불이나 그런 이제 많이 그 낙엽이나 이런 게 덤불 속에 나무를 채 낳은 그런 이제 속에 많이 몰래 낳고 그러한 닭이 있습니다. 제가 그 어릴 적에 좀 호기심이 많아서 닭이 딱 나오는 것을 보고 꼬꼬댁 하면 그 자리에 가면은 저희 선친과 현재 제가 모시고 있는 저희 어머님이 모르는 그 장소에 알로 낳는 닭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꼬꼬댁 하면은 딱 눈치를 보고 싹 가가지고 몰래 알을 꺼내서 소죽 끓일 때그 소죽 안에 그 대베이로 좀 긁어내 가지고 소죽 그 집을 삶는 그 소죽 안에 딱 끓여 가지고 아버지가 오면은 불 때는 척 하면 장작 때는 척 하면서 그러면 아버지가 아이고 기특하다고 하면서 저를 하셨는데 그래 이제 소죽이 얼죽 다 끓여지면은 이제 자리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이제 그 대베이 가지고 막 딩기도 들어가 있고 소 안에 뭐소 건강을 위해서 뭐 집도 넣고 딩기도 넣고 막 이렇게 하고 소죽을 끓입니다. 그러면 그 알을 삶으면은 그알 속에도 그 내용이 배입니다. 그 당시에는 이제 좀 먹을 것이 많이 먹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계란이라는 게 소풍 가면은 뭐밥 위에 얹어갈 정도로 아주 귀한 그런 음식이었고 그것도 뭐 짝이 내다 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그 소풍이나 이런 날 아니면 주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하도 먹고 싶어서 그 안에 있는 그 이제 계란을 삶아서 먹다가 보면은 아버지가 오실까 싶어서 먹다가 흰자는 빨리 식는데 안에 노른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? 혓바닥이 뒤인 적도 있었습니다. 빨리 먹는다고. 그래 먹고 나면 그때 먹던 그 계란이 얼마나 맛이 있었던지 오늘 저희 선친 제사인데 이 계란을 먹다가 옛날 문득 그 아버지와의 좋았던 그 추억과 그런 생각하면서 이 계란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. 아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선친께서는 제가 계란이 삶아 먹는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. 그래도 아버지가 딱 보고 소식도 끌리고 하니까 그렇게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. 참 옛날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로 막 계란에 얽힌 그 추억과 아버님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. 오늘 저녁에 일찍 하산해서 아버님께 예를 더하는 차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